그 지방 자치 단체들이 앞장서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 유언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거꾸로 일본 정부는 왜 경제 침략을 했는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제품을 사라 마라 한 적 없습니다. 각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구매 계획에 따라서 구매를 할 뿐입니다. 올림픽 성화봉송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진행합니다. 일본 정치에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방사능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민들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이나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의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경제침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불매운동을 자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가소로운 일이다. 여당에서 폐기해야 한다, 그 스스로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일본이 간주를 해놓고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 협정을 연장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일본 정부에서 원인 제공을 하고 아베 정부에게 묻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 명이 가는 길을 갑자기 막아놓고 한 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힘 세지? 하는 4살짜리 어린애를 보는 것 같다. 아베 총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